IDQ 한글 2016 버전 기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글 2016 네오 버전을 실행한 다음에 바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DQ 폴더에 저장합니다. 파일의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하고요. 파일 형식은 한글 문서 HWP 확장자로 지정합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화면의 보기 상태는 교재와 동일하게 화면 아래 보기 메뉴에서 쪽 윤곽을 선택한 상태 그리고 폭 맞춤으로 화면을 보도록 할 거예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글꼴은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줄 간격 160%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용지 여백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F7키 눌러주세요. 용지 종류는 A4, 용지 방향 세로. 용지 여백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지정을 해주세요.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린말은 각각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제본은 0, 설정 눌러주세요. 페이지를 1에서 3페이지로 나누라고 되어 있죠. 먼저 1페이지에서는 1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2점 엔터 3번 다시 눌러주고, 쪽 메뉴에 구역 나누기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다시 3점 엔터 3번, 4점 엔터 3번, 구역 나누기, 그리고 3페이지는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삽입하는 것 중에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이퍼링크에 지정하는 책갈피 때문에 3페이지에서는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칸으로 다시 이동하세요. 여기에 책갈피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갈피 만들기 위해서 입력 메뉴에서 책갈피 눌러주세요. 지정된 책갈피 이름 입력을 해주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1페이지로 가주세요. 번호 써 있는 줄에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1번 아래 빈 줄에 커서 놓아주세요. 문제를 보면은 조건과 출력 형태가 나와 있죠. 출력 형태 내용은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영어로 된 문장은 두 줄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엔터키 한번 누른 다음에 한글로 된 문장 다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4개 줄을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F6키를 눌러주세요. 스타일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을 지정된 것으로 입력을 해주고 영문 이름은 따로 지정이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를 문단으로 지정하고 조건의 2번 문단 모양 클릭을 해주세요. 왼쪽 여백 15포인트로 지정하고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로 지정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 3번 글자 모양 클릭을 해주세요. 글꼴 한글과 영문이 다르게 되어 있죠. 공통적인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로 먼저 변경해 놓으세요.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변경하고 글꼴 도둠으로 변경해 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 되어 있는 걸 영문으로 변경, 그리고 글꼴 이름을 굴림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제 설정 누르고 추가를 누르면 스타일이 만들어지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누르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두개 문단이 지정된 스타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글꼴 이름은 서식 도구에서는 이름이 안 보이는데 영문과 한글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번 아래, 바로 아래 빈 줄에 커서 놓아주세요.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입력의 왼쪽에 표써 있죠. 바로 위에 표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줄과 칸수를 세어보면 줄수는 5, 칸수는 6이 되겠죠. 그리고 크기 지정, 기타가 있는데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그리고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도록 해주세요. 이 설정으로 줄과 칸만 바뀌어서 3페이지에서 다시 만들기 할 거예요.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의 안에 셀을 드래그해서 모두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 지정이 되어 있죠. 먼저 도둠으로 변경을 할게요. 변경할 때한컴 글꼴로 선택되어 있다면 도둠으로 제대로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꼴 선택, 그리고 도둠을 선택하는데, 글꼴이 나타난다면 선택을 해주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글꼴 이름을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됩니다. 글자 크기 10포인트, 정렬은 문자, 숫자 다르게 되어 있죠. 먼저 문자 정렬인 가운데 정렬로 해놓도록 할게요. 셀 너비는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데, 필요 없다면 조절하지 않아도 되고요. 셀 높이는 이 상태이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아래 공백이 많기 때문에,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로 한 번만 키워 놓을게요. 감점 대상은 아니에요. Yes 식키 누르고 구분부터 평균까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문자 정렬만 했기 때문에 숫자로 된 부분 다시 블록 설정해 주세요. 평균 아래도 숫자 나타나야 되죠. 같이 선택해서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천단이 구분기호 나와야 되는 부분 있죠? 입력 안 했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천단이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를 해주세요. 셀 배경색 노랑 지정되어 있죠?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이 안 보일 텐데요.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셀 있죠?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알파벳 C키 누른 다음에 색 선택, 면색을 노랑, RGB 값 255, 255, 0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평균을 소수점 두 자리로 구하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드래그해서 평균까지 나타날 셀 같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평균 눌러주세요. 기본적으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수 두 자리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 소수 자릿수 수정하지 않습니다. 표 위에 캡션 나타나 있죠? 표의 왼쪽에 가서 가일 써 있는 목록 열고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해주세요. 표와 동일하게 여기 글꼴은 도둑으로 지정, 그리고 출력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조건 호에 따라서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선모양 지정해야죠. 셀 모두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알파벳 L키 눌러 주세요. ITQ 한글에서는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모두 해제한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종류를 이중 실선,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 주세요. 다시 한번 표의 첫 번째 줄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이중 실선, 아래 선택, 설정 눌러 주세요. 첫 번째 열 블록 설정, 알파벳 L, 그리고 이중 실선, 오른쪽, 그리고 설정 눌러 주세요. 그리고 표의 마지막 셀 선택, 알파벳 L키, 대각선 탭으로 가서 대각선 눌러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아래에 빈줄이 만들어져 있죠? 커서 놓아주세요. 차트 조건 1번 보면은 표의 데이터에서 차트 만들 데이터 지정이 되어 있죠? 표에서 색깔 노랑으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만들어진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글자처럼 취급 체크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아래로 이동했는데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표와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세요. 표 바로 아래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조금 더 조절하고 싶다면 차트를 Ctrl X로 자르기 하세요. 그리고 표 아래 빈줄에 커서 놓고 Ctrl V로 붙이기 해 놓으면 됩니다. 이제 표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표 오른쪽 버튼 차트 마법사 들어갑니다.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 세로막대형에서 첫 번째 게 묶은 세로막대형이죠. 다음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의 범례를 보면은 연도가 아니죠. 그래서 방향행 되어 있는 걸 열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눌러주세요. 차트의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X축, Y축 있죠? Y축에서 바로 내용을 단위 개라고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묶은 가로막대형 할 때처럼 나중에 입력을 해도 됩니다. 이번엔 여기에서 만들고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차트에서 이제 제목 수정할게요.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조건의 5번 보면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경 탭에 선모양의 종류 한 줄로 변경. 이거는 조건 3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선택, 위치는 2포인트로 변경.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클릭한 다음에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진하게 속성, 크기 12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단위 개 이렇게 나타나 있죠. 더블 클릭해 주세요. 보임으로 되어 있고 단위 개라고 맞게 되어 있는데 세로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글자 방향을 가로로 변경해 주세요. 글꼴 조건 4번 보면 다른 글꼴 지정되어 있죠. 굴림의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세로, 가로축, 범례 같이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축에 이름표 가서 가로 항목 축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 그리고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축의 이름표에서 세로 값축 선택, 글자 탭에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보통 모양 10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축 이름표에 하나 더 있던 2차 세로 값 축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범례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여기도 테두리가 보이고 있죠. 배경에서 종류를 한 줄로 변경, 글자 탭에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보통 모양 10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 안에서 작업이 끝났죠? 차트 바깥에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차트 밖으로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3페이지 아래 빈 줄에 커서 놓아 주세요. 괄호 1번 입력을 해놓고 한칸 띄워 주세요. 입력에 수식 위에 FX 눌러 주세요. 키보드에 있는 글자 그대로 입력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분수죠? 선택해 주세요. 분자에서는 X 입력하고 분모 가서 루트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A 입력하고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눌러서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세요. 마이너스 누른 다음에 루트, 근호를 선택, 그리고 B 입력을 해주세요. 오른쪽 화살표키, 그리고 또한 번, 그 다음에 이퀄 누른 다음에 다시 분수 선택. 분자에는 X, 괄호, 그리고 다시 근호, 그리고 A, 오른쪽 화살표키 한 번, 더하기 누른 다음에 다시 근호, 그리고 B,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누르고 괄호를 닫아주세요. 다시 분모 가서 A 빼기 B는 그대로 키보드 입력. 모두 입력 끝났죠? 넣기 눌러주세요. 다시 몇 칸만 띄어쓰기 하고 괄호 2번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칸 띄우고 다시 FX 누른 다음에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바로 선택해서 붉은색 되어 있는 곳에 0 입력, 그리고 위쪽에도 선택해서 3, 그리고 오른쪽 상자 선택해서 근호를 선택하고 괄호 6T까지는 그대로 입력, 그리고 위첨자 숫자 2.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누르고 빼기 18T까지 더하기 12 닫는 괄호까지 하고 위첨자 숫자 2까지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키 한 번, 두 번. 그리고 DT equal 11까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제 넣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4번 도형을 만들어야 되죠. 4번 아래 커서를 놓아 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도형을 만들면 화면에 모두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깐 화면을 작게 할게요. 화면 하단에 폭맞춤 되어 있는 걸쪽 맞춤으로 변경하세요. 직사각형을 입력해서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는 120을 지정, 높이는 145를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모든 게글 앞으로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깔 기본 흰색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시가 없는 경우에 조건 2번을 보면은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른 임의의 색상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색상 다른 것 아무거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에 글상자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하세요.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글자 색깔 흰색 지정. 아까 흰색 지정한 게 있다면 바로 아래쪽에 선택. 없다면 다른 색에서 팔레트에 흰색 선택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개체 속성 들어가죠.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110, 높이는 15를 지정하고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선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반원으로 선택.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이 흰색 되어 있는데요. 빨강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글상자의 세로 정렬, 가운데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세요. 설정 눌러 주세요. 마우스로 또는 화살표키로 이동시켜서 맞춰 놓으면 되고요. 두개 도형 세로로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는 Shift 누르고 클릭, 그리고 위에 메뉴에서 맞춤에 가운데 맞춤 지정하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그림 삽입 위에서 입력에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의 저장 위치인 ITQ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로고 1.jpg 파일 선택, 문서에 포함만 체크, 나머지는 체크 해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를 40, 30으로 변경해주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반드시 글 앞으로로 해야 그림이 글 앞으로로 이동합니다. 그림 탭에 가서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변경하세요. 설정 눌러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위치 이동시켜 놓으세요.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죠. 그림에서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책갈피에 미디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3페이지 첫 번째 줄첫 번째 칸에 책갈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미디어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다시 입력으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글꼴 클릭한 다음에 글꼴 이름으로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글맵시 모양을 열어서 등변 사다리꼴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글맵시를 더블 클릭해서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50, 높이는 30으로 변경.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선택. 채우기 탭 가주세요.
글꼴의 색깔 안 바꿨죠? 파랑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변경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아래 도형 만들기 전에 뒤쪽에 커다란 도형 하나 있죠? 직사각형으로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더블 클릭해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 가서 너비와 높이 모두 80, 80으로 변경하세요. 선탭 가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둥근 모양으로 변경. 채우기 탭에 가서 색깔 지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면색에 다른 색 아무거나 임의 색깔 지정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왼쪽에 작은 도형 만들어야 되죠. 화면을 다시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폭맞춤으로 변경하세요. 뒤쪽에 나오는 도형, 이번엔 글상자가 먼저 나오죠. 직사각형으로 그리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글상자로 만들게요.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가라고 먼저 입력,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은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가운데 정렬,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는 17, 높이는 12로 지정하세요. 선탭 가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둥근 모양으로 변경. 채우기 탭에 가서 면색, 흰색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앞쪽에 나오는 도형 만들게요. 직사각형 도형 선택,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더블 클릭해 들어가주세요. 직사각형의 그리기에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크기 있죠? 너비 9, 높이 9로 변경. 그리고 선탭 가서 이번에도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둥근 모양으로 변경. 채우기 탭으로 가서 색깔 흰색 되어 있는데 지시를 보면은 면색에 흰색을 제외한 임의 색상 각각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각각 다른 색깔 지정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위치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금 맞춰 놓아야 되겠죠? 옆에 다시 글상자 만들게요.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안에 내용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블록 설정 해주고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정렬, 가운데 정렬로 지정. 그리고 테두리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는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선탭 가서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 저는 파선 선택할게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크기 조절을 조금 했고요. 이제 쉬프트 누르고 클릭,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복제를 해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컨트롤과 쉬프트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이제 내용을 수정하세요. 왼쪽에 도형의 조건 중에 이세 개의 도형은 색깔 다르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었죠? 두 번째 도형 더블 클릭해주세요. 면색에서 색깔 다른 거 지정할게요. 세 번째 도형도 더블 클릭해주세요. 위에 두개 도형과는 다른 색또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3페이지로 가세요. 3페이지에 제목 입력되어 있죠? 마지막 칸에 가서 엔터키 두번 눌러주세요. 위에 빈줄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미디어에서부터 이세 줄은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역시 엔터키 누르지 않고 기대합니다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문단은 대한민국 앞에 띄어쓰기 두 칸을 해서 들여쓰기처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한자로 변환하는 것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면 제공이라고 또 하나 있죠. 한자 입력하는 거는 기회까지 입력하고 바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기회 뒤에 커서가 있을 때 한자 키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보면은 한자를 크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모양을 찾은 다음에 입력 형식에서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하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제공도 그렇게 동일하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작성할게요. 마지막 줄에서 엔터키 다시 한번 두번 눌러주세요. 위에 빈줄 하나 있어야 하고요.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문자표에서 한글 HNC 문자표 정각기호 1반에 나타난 정각기호에서 문자를 찾으면 됩니다. 모양을 찾고 넣기 눌러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하고 바로 행사개요 입력을 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은 A12, B12에서 문단 번호가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내용을 저처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엔터키 두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F10키 눌러서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키 한 번만 누르세요. 바로 아래에는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입력에 표의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셀 합치기한 부분 무시하고 줄과 칸수를 세어보면 줄수는 6, 칸수는 3이 되죠.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 셀 모두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컨트롤 아래로 한 번만 키워줄게요. 표에 대한 글꼴 지정이 있죠. 먼저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기 한 부분, 블록 설정에서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이 두 줄로 나타나는 경우 있죠. 너비만 조절해주세요. 높이는 따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각각 조절하면 모두 한 줄로 나타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지와 지금은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요. 적당히만 조절을 해 놓으세요. 이제 표 아래 빈 줄에 커서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서 위에 빈줄 하나 있게 하고 마지막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오른쪽 정렬되어 보이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로 가주세요. 첫줄 제목을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지정, 가운데 정렬 지정, 책갈피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만들지 않고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에 덧말 눌러주세요. 본말은 그대로 놓고 덧말만 내용 입력하고 덧말 위치 위 상태에서 넣기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 빈 줄에 커서 놓아주세요. 쪽에 머릿말로 가서 머릿말 꼬린말 선택, 머릿말 양쪽에 만들기 눌러주세요. 머릿말 내용 입력하세요. 블록 설정한 후에 글꼴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정렬 오른쪽 정렬로 지정, 머릿말 꼬린말 닫기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바로 아래 미디어의 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서식으로 가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을 해주세요. 모양 두 줄로 변경, 글꼴 궁서로 변경, 면색 노랑으로 변경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미디어에서 D 앞에 커서가 있죠.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으로 가서 그림 눌러주세요. 그림 4.jpg 파일 선택, 역시 문서에 포함만 체크, 넣기 눌러주세요. 그림에서 오른쪽 버튼 자르기 누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나타나도록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 끝났다면 ES키 또는 다른 곳 클릭하면 되고요. 자르기한 그림을 드래그해서 출력과 동일한 위치로 가져다 놓으세요. 이제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는 30,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가로와 세로 모두 문단,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체크. 이제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 중에 왼쪽만 2mm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왼쪽에 나타나는 글자가 모두 동일해야 되는데 맞지 않다면 각 줄을 아직 입력하기 전이라 그럴 수 있거든요. 각 줄을 입력하는 대전은에서 은 앞에 커서를 이렇게 놓아주세요. 입력에 각줄 클릭한 다음에 본문 아래에 각줄 내용 입력하세요. 맨 앞에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죠. 위에서 번호 모양에서 같은 모양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각 줄의 구분선 5cm 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5cm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선 길이는 조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의 위치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왼쪽으로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놓을게요. 더 이상 본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마지막 글자들도 확인을 해주세요. 조금 맞지 않다면 오른쪽으로 최대한 가져간 다음에 왼쪽 화살표 키를 한 번씩 눌러서 이동을 해보세요. 앞쪽에 들여쓰기를 한 칸만 해놨네요. 제가 한 칸을 더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각 줄의 내용, 출력과 동일하죠?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으니까 아래 소제목으로 가도록 할게요. 먼저 저처럼 블록 설정해주고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흰색과 음영색 지정이 있죠. 행사 개요 이 내용만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글자 3개 흰색 지정, 음영색 파랑을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6개 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줄 간격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줄 간격을 180%로 변경.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세요. 같은 모양 있으면 같은 거 찾으면 된다고 했죠. 여기 있으니까 선택, 이제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 수준에 대해서 너비를 20으로 변경, 오른쪽 정렬로 변경할게요. 2 수준 선택하고 여기는 30으로 너비를 조정,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 그리고 다시 설정 누르면 이렇게 지정되는데 A에서 F까지 나오죠. BC 되어 있는 줄 블록 설정에서 서식의 오른쪽 끝에 가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CD 되어 있는 두줄 블록 설정에서 다시 한 수준 감소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출력과 동일하죠? 아래 소제목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도 위와 동일하게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이제 다시 청소년에서부터 시상까지만 블록 설정, 기울임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강조점이 나타난 청소년 블록 설정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에서 같은 모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시상도 블록 설정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서 같은 강조점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안에 모든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과 글자 크기, 정렬까지는 지정을 해놨죠. 테두리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중 실선 선택, 위와 아래 선택, 다시 선없음 선택, 왼쪽과 오른쪽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표의 첫 번째 줄 선택,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중 실선 선택, 아래 선택. 배경 탭으로 가주세요. 셀 배경, 그라데이션 지정되어 있죠? 유형을 왼쪽 대각선 선택, 오른쪽에서는 줄무늬 선택.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랑으로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ESC키 누르고 보면은 그라데이션 모양이 출력과 동일합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줄 블록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갈게요. 기본 탭으로 가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 진하게 속성 지정하고 장평 95%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 정렬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3페이지에는 시작번호 2로에서 A, B 해서 B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쪽번호 매기기 위해서 표 아래 빈 줄에 커서 놓아주세요. 쪽 메뉴 가서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번호 모양은 A, B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줄표넣기와 시작번호 설정은 반드시 줄표넣기부터 해주세요. B 양옆에 하이픈 없죠? 그러니까 줄표넣기 해제, 시작번호는 2로 변경,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3페이지 아래에만 쪽번호가 B로 나타납니다. 이제 모두 문서 작성했고요. 여러분은 지시사항과 문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검토하는 연습도 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